이요한 목사님, 궁지에 물린 개가 주인을 문다. 윤석열이 김경수 경남지사 유죄 판결이 댓글 순위 조작 혐의를 문 대통령이 지시하거나 관여했다는 주장이 상식적이라고 억측을 합니다. 댓글 조작 사건의 본질은 드루킹 댓글의 60% 이상이 문 대통령과 정부를 비방하는 내용이라는 점을 민주당에서 네이버에 이의 제기를 했고 네이버에서 고발한 사건으로 특검 결과 문 대통령의 연루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자기가 검찰총장인 줄 착각하고 드루킹 댓글 사건이 마치 대선의 불법 여론 조작으로 문 대통령이 당선된 것처럼 진실을 호도하고 있는 모습은 드러나는 자신과 장모와 처로 궁지에 몰리니 궁여지책으로 문 대통령을 공격함으로써 지지율을 올리고 싶은 간계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당시 특수부 검사인 당신이 문 대통령이 몸통인 줄 몰랐다면 당신이 무능이고 알고도 봐준 것이라면 당신도 공범인 것이죠. 참으로 상식이라는 발언은 허위 사실의 명예훼손죄의 성립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역대급 거품으로 여론을 만든 사람이 속담에도 궁지에 몰린 개가 주인을 문다는데 요리를 기다리는 물고기 신세가 될 처지다 보니 필사적으로 몸부림을 치는 것 같은 모습으로 안타깝기조차 합니다. 이는 윤석열 정치의 한계를 자백하며 본인 스스로 자폭하는 것이 아닐까요? 어떤 확실한 근거도 없이 뇌피셜로 황당한 결론을 내리는 그 모습을 볼때 아직도 여전히 정치 검찰이 음습한 습성을 버리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면입니다. 윤석열은 결국 대통령을 범죄자로 낙인찍고 노골적인 대선 불복 발언으로 건너지 말아야 할 강을 건넌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까지도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품었는데도 이렇게 배신의 칼을 갈아야 하는지 깡패나 양아치도 그렇게 의리는 저버리지 않지요. 신의를 버리고 배신을 택한 결과가 얼마나 뼈아픈지 반드시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참으로 재활용도 안 되는 소각해야 할 쓰레기는 되지 말아야 하지만 조국 전 장관의 아픔을 생각하면 일말의 동정도 안 생깁니다. 이요한. 이종락. 대한민국 역대 대선에서 이런 막장이 또 있을까요? 이종락.